왕초보 20일 파이썬.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두이 파이썬 49페이지네요. 5일차고요. 제목은 range 명령을 사용하여 변화를 주면서 반복하기입니다. 우선 49페이지 예제에 나오는 것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화형 쉘에서 하네요. range 5. 이 range는 다섯 번 이제 반복하는 거였죠. 근데 이게 지난번에는 hello 같은 경우는 똑같이 hello가 다섯 번 반복됐는데 여기가 list라는 명령어가 오니까 이게 0부터 1, 2, 3, 4 해서 다섯 개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통 1부터 세잖아요. 근데 0부터 센다는 거. 0부터 세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이 프로그램 만든 사람들이 수학자들이거든요. 수학자들은 이제 0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이제 많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언어가 유럽권에서 나왔잖아요. 영국의 경우는 1층을 0층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5라고 했을 때 이게 4가 다섯 번째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list, range, 0, 5. 해도 똑같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0이 기본이기 때문에 시작점을 0으로 하든 안 하든 또 결과는 똑같이 나오네요. list, range, 1, 11. 이때는 11이니까 11번째까지, 11번까지 나와야 될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 10까지 나왔죠. 이게 참 헷갈릴 수 있는 건데 지금 1부터 11까지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1은 시작하는 수를 말하는 거고 11은 그 시작인 0부터 시작해서 11번째예요. 그러니까 10이 돼야지 11번째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초보자들한테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다른 거 해볼게요. list, range, 1, 4.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엔터를 먼저 눌렀네요. 마찬가지로 네 번째예요. 0부터 네 번째. 그러기 때문에 3이 되는 것이고 시작하는 수는 1이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교재 51페이지 예제 소스 해보겠습니다. print자, 지금처럼 큰 따옴표가 있는 거는 문자로서 출력이 된다고 그랬죠.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0-4로 계산이 돼서 -4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그큰 따옴표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문자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for x in range 자, 이 뒤에 또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해보고요. 일단은 저장을 해볼게요. 자, 예제가 05 B count네요. 방금 한 거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이고, 저장 위치를 잘못 선택했네요. 나중에 옮기기로 하고, 예, 그러면 이거 비교해 볼게요. 0에서 4까지가 아니고 네 번째까지죠.
아, 이거는 그큰 타입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인쇄되는 거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이게 5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까지예요. 그러니까 0에서 다섯 번째까지니까 4까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x하니까 x가 어떻게 돼요? 0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1, 2, 3, 4. 다섯 번째까지 하니까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여기서 프린터라고 큰 따옴표 했으니까 그대로 문자로서 출력이 된 것이죠. print 1에서 10. 여기서 다시 F5 누르면 아까 한거 그대로 나왔고요. 이게 또 비교를 해봐야죠. 자, 1에서 10까지 프린트를 하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range는 1에서 10이 아니고 0부터 세니까 11번째까지 해야 되는 거 주의를 해야죠. 그리고 0은 빠지고 첫 숫자가 1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제 새로운 창을 열었고요. 52페이지입니다. 교재는 52페이지예요. S는 0.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1부터 10까지 숫자의 합계를 구하는 프로그램이래요. For x in range 1부터 10 plus 1. 여기 사실 10일인데 우리 초보자들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써놓은 거죠. 10일을 11번째인데 실제 숫자는 10까지 나온다 이런 뜻이죠. 저자가 이제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썼어요. S는 S plus X print S. 제대로 입력이 된것 같고요. 글자가 하나만 틀려도 이게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F5 눌러서 저장을 하고, 자, 05 CSUM 파일로 그 파일명을 만들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결과값이 대화형 쉘에 나왔죠. 아까 거하고 비교를 해보죠. 에스는 0이다. 이거는 우리가 변수라고 했었죠. 변수라고 해서 항상 변해가는 거였고, 요 플러스 x에 따라서 이 s 값이 계속 변해가죠. 0부터 시작해서 x가 지금 1부터 시작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여기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s는 0이었어요. s는 0이었죠. 그 다음에 s는 s인 0 더하기 x인 1이죠. 왜? 여기 x인데 1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x가 1일 때 sum은 1이 되고, x가 2일 때 sum은 3이 되고, 해볼까요? s는 지금 S가 1로 바뀌었잖아요. 1로 바뀌었고요. 플러스 X가 지금 2였어요. 1 다음에 2죠. 그러니까 3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해서 X가 3일 때 6이 되고, 4일 때 10이 되고, 해서 10일 때 55가 된대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의 합이 55가 된다는 것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지우고요. 우리 프린트된 거를 보면 X 다음에 이제 그큰 따옴표가 있잖아요. 그건 이것은 문자로서 출력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자로서 여기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 X는 이게 지금 변수잖아요. 계속 변해가니까 숫자로서 이제 나오죠. 1부터 11번째인 10까지 나온 것이고, sum 콜론은 이렇게 문자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S는 요거죠. 계속 변해서 갔어요. X 값 따라서. 그래서 쭉 숫자로서 결과 값이 나왔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네요. 5일차 수업도 그렇게 어려운 거 없이 아주 뭐 초보자들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쉽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도 그 파이썬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제가 하는 거 보면서 같이 따라해 보세요. 놓치는 거 있으면 동영상 정지시켜 놓고 보시던가 아니면 뭐책 보면서 하셔도 되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6일차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안녕히 계세요.